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명략을 연구하다 보면 흑운 차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흑운 차일은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흑운 차일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거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우를 맞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운 차일을 어떤 식으로 피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년과 비교해서 흑운 차일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운 차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 검을 흑자입니다. 검을 흑자. 흑은 검은 구름입니다. 검은. 자,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린다가 흑운 차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을 흑자, 구름은 자, 가릴 차자, 태양일 자,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흑운 차일이라는 것은 뭔가 좀 좋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 흑운 차일이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 흑운 차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지는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간에서 갑을병정복이 경신임계가 있습니다. 십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여기에서 태양을 상징해 주는 것은 병화입니다. 병화. 태양이겠죠.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린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십간 중에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흑운 차일에 좀 해당이 된다. 또 사주 원판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흑운 차일을 다시 신축년과 연결 한번 시켜보자. 신축년. 2021년도 신축년. 자,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은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행상으로는 금을 이야기해줍니다. 금 자체. 구름인데 그 밑을 깔고 있는 걸 보니까 얘는 토예요, 토. 그런데 한겨울, 12월달, 가장 1년 중에서 추운 시베리아 같은 그런 땅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토라 부릅니다. 동토. 얼음빙자, 얼어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얘, 그 안을 자세히 까보니까, 아, 얼어있는 건데 흙인데 까보니까 히말리아 같이 설, 이런 눈이 내려있지만 그 빛은 전부 다 엄청난 암석 바위 덩어리라고 있죠. 그래서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축년은 춥고 한겨울 같고 어두운 시간에 신 구름이 끼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러면 어떤 구름이냐? 일반적으로 그러면 흰 구름이겠죠. 그러나 12월달 시간 자체에서는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한밤중에 한겨울에 가장 어두울 때의 구름이다. 이걸 바로 먹구름, 아주 냉한, 좋지 않은 구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된다. 60갑자 중에서 유일하게 개축도 있지만 얘를, 예를 들면 신축을 흑운 차일로 보는 것은 얘가 병화를 갖고 도는데 병은 태양이요, 신은 구름입니다. 태양과 강렬한 태양과 구름이 부딪히면 뭘 만드느냐? 병신하벌써 술을 만드느냐? 물.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과 태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빛이 얘가 워낙 강하니까 병화를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일간에서 누군가가 다 20간에 해당이 되는데 신축년에 그러면 누가 좀 힘드느냐? 누가 좀 어렵냐? 이걸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겠죠. 당연하죠. 여기서 선수가 나와야겠죠. 을이겠죠.
을 자체가 병이 나오고 개가 나와라 이걸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얘도 예배비 신도 해당이 되겠죠. 신 자체. 다시 이야기하면 신축년이라 해는 보편적으로 춥고 냉하다. 한겨울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게 좋은 건가?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씨앗을 뿌리고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좀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은가? 흑운 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타이밍 싸움이다. 이거 보세요. 타이밍. 이 검은 구름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검은 구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 어쨌든 어둠이 지나고 나면 햇살이 뜬다는 거예요. 햇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신축년에서 사업을 벌이고 어떤 일을 크게 도모하는 것이 좋은 건가?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주가 신강사주다. 그렇다면 도전을 그것은 제가 말릴 길은 없다. 그러나 신약사주다면 혹시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뭐냐? 할까 말까가 아니라 말까가 됐다는 거지. 할까가 아니라.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사람 차라리 때를 기다리고 좀 더 늦춰봐라. 이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창업해서 잘못하면은 돈은 돈도 깨지면 정신이 깨지고 잘못하면 가정까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한겨울 먹구름 같은 상황에서 을목 자체라는 걸 일간의 을목을 갖고 있으면 이거 꽃입니다. 화초예요. 화초가 이 시기에 과연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건강이 안 좋다. 이걸 얘기했죠. 뭔가 좀 좋지가 않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골치 아프다. 이걸 얘기했죠. 만약에 이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있으면서 을목에서 병호 이렇게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하나. 그러나 을목 자체에서 나는 이 신축년, 그러니까 올 양력으로 2020년도 10월 7일부터 내년 11월까지는 되도록이면 뭐냐? 조금 엎드리는 것이었다. 왜? 부동산 문제든 일 문제든 모든 것이 꼬인다. 건강 문제, 부동산 문제,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뭔가 조금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 올해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흑은 차일에 해당이 되죠.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신축년, 올 10월 7일부터 내년 깜깜하다는 거죠. 뭐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깜깜하다는 거죠. 또 부동산 문제. 어떤 부동산, 내가 부동산을 취하거나 부동산 관계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적인 문제에서 병화가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좀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신축년을 바라봤을 때 돈을 취하고자 하는, 돈을 취하고자 한다. 사업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취하고자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뇌가 아프다. 뇌가. 뇌가 아프다는 것은 뜻대로 그렇게 되질 않는다. 얘도 당연히 그렇다면 신강사주야라. 사주가 신강사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좀 괜찮아요. 병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병오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얘가 좀 잡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서 지극하게 신강사주일 경우에는 뭐냐? 그렇다면 제가 말릴 길은 없다. 그러나 사주가 신약하다면, 신약하다면 병파가 뇌가 아플 것이다 이거죠. 심장이 거들거들할 것이다 이걸 얘기죠. 심장이 거들거들하니까 심장이란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화병 생길 정도로 속 아래를 할 수가 있다. 신약사주일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얘 검거름이 얘를 잡아 제끼니까. 그 다음에 개수다 이게 뭐겠죠. 개수. 개수 참 골치 아플 거다. 뇌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추매장관. 개수길간이 개수. 뇌가 아플 것이다. 참 골치 아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약하다는 거죠. 단, 좋아요. 좀 심각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제가 예능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사주에서 신약사주고 더군다나 신허사주라면 지금 앓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신금도 그렇습니다. 신금도 얘도 굉장히 돈을 취하고 부동산을 취하고자 하지만 모든 것이 꽁꽁 얼어있다 이걸 이야기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간에서 이렇게 전체가 많은 부분들이 시금수를 내고 있다는 것은 신축년 자체가 그렇게 별로 확률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얘는 무토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기토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 을편, 신쾌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조금만 기다려보자. 때가 있다. 타이밍 좀 기다려보자. 지금 굳이 이렇게 추운 겨울 가갖고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그 헛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하죠. 왜? 뭔가 일을 하고 먹고 살이 하니까 뭔가 움직여야겠죠. 그러나 창업만큼은 함부로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연월일시를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또 그 중에서 한 글자만 틀려도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한 글자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주 여러분들 공부 직설내기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 글자만 갖고도 찾아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 신축년 해 자체가 거래 움직인 거래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체들이 약하다 이걸 저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깜깜해요. 깜깜해 지금. 그럼 이런 사람들도 깜깜하겠죠. 깜깜이 많이 있겠죠. 이 말은 그만큼 얘가 신축이라는 것이 이런 검은 그림이 잔뜩 껴있다. 그러면 이 신축을 갖고 구분도 다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국가의 운 자체가 어떤 것인가. 얘는 이걸 보면 이것은 미국놈이겠죠. 얘네들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거 변화들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누가 또 여기서 집권여당이 유리하냐. 이것도 여기서 유리한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게요. 단 하나. 백성들이 춥고 냉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춥고 냉해요. 아이고 꽁꽁 얼이고 추워요. 추워. 뭘 원하냐. 따뜻함을 원해요. 따뜻한 화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슬로건이 뭐냐. 백성들 국민들 따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깨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마지막에는 뭐냐. 따뜻하게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걸 막판에는 뒤집혀야 된다는 거죠. 욕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이런 사람들 결코 내년에 선거에서 그 당은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유는 춥고 냉하고 검은 구름이니까 검고 춥고 냉하니까 전부 다 원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원한다는 거죠. 제발 살려줘라 따뜻한 소리를 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표가 결국은 갈 수가 있다. 그 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올해 내년 특히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 보시라. 어떤 부분에서 함부로 흑운 차일이 드러내니까 함부로 창업을 하든가 조금만 저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에서 조금만 뒤로 늦춰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을목도 얘네들도 금방 꽃피는 시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추웠고 한겨울 한밤중에 씨앗을 뿌리려고 그 고생과 수고를 하지 말아라.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다.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사주다면 정말 앓고 누울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서 부동산 토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잡지 말자. 잡아놓고 아이고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